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아홉 번째 구간 탐사를 마쳤죠? 네, 8시 55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을 향해서 30개 라인은 아홉 번째 그러니까는 1번 땅굴 1호 땅굴 1호 땅굴은 아홉 번째 탐사를 마쳤고 40개 라인은? 40개 라인은 세 번째인데 11분에 제가 나와서 멈춰 섰습니다. 33미터. 예? 33미터 깊이. 33미터면은 아까 거기 유사하네. 여기가 세 번째. 아 이게 40개 라인 같아요? 모르겠어요. 넷. 아 이거 세 번째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0개. 40개라 있네? 예. 일로 쭉 가면은 30개 나오면 맞아. 오셔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동양일동 마을회관까지가 40개가 나오는 겁니까? 391번지, 예, 40개. 정확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끄트머리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 아, 또 터득했어요? 네. 두 개를 가지고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딱 끝나고 시작하고 딱 하네. 이게 하나 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학습효과에 의해서. 근데 두 개를 가지고서 막판에 갖다 들이대니까 예를 들어 40개 라인이다 그러면 38, 37 올 때부터 두 개 라인으로 들고 때리니까 남면, 용암리, 의정부, 연천, 동두천. 뭐 방향이야 뭐 어디로 가든 다 동두천이지 뭐 저 밑으로 가면 아까 그 가서 동두천 터미널 근처 원 위치를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 40개 라인도 다른 라인일 수도 있다는 얘긴데 잘못하면 조명이 없어서 화면은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하니까 북쪽이니까 40개 라인이 지금 찾았잖아요. 네. 40개 라인 전에 30개 라인이 있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나는 지금 이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북쪽이에요 지금. 이쪽 동두천 쪽이. 방향 감각을 모르니까. 이제 얼추 이제 어떤 감각 감이 이제 와야 되겠죠 또. 30개가. 글쎄 난 방향 감각을 몰라서 모르겠고 일단 탐사만 할게요. 오네요. 와요? 네, 여기서부터. 돌아가는데? 어디? 네,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여기 아마 30개 라인일 거예요. 잠시 후 유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 여기서 끝나네. 우회전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네. 한번 탐사해볼까? 네. 이쪽에? 파킹 좀 어디다 하고. 이쪽에다 어디 파킹을 하자. 터미널 중간에 있습니다. 평화로 2228, 2252 사이. 평화로 2238. 저 주유소 앞에서부터요. 네. 30개 라인 딱 맞습니다. 오케이. 네, 정확히 맞아요. 주유소. 네, 맞긴 하는데, 네. 탐사로는 맞는데, 제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저 밑으로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네.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러면 광암동 쪽이 나와요. 그래요? 일로 가서 우회전해서 쭉 다시
빨개서 와야 되죠? 그렇죠. 이종창 신부님 책에 네. 그 광암동 쪽으로 그 라인이 네. 지나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광암동 쪽을 한번 네, 들어갔다 나오죠. 갔다가 마무리를 지으시죠. 양주까지 가면 좋은데. 양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라인이 맞아요? 정확해요?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죠. 내가 방향 감각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양주까지만 가면은 좋은데. 네, 양주까지 가면 나중에 이어서 탐사하기가 좀 용이하죠. 네. 그러면 광암동? 아니요, 대암동? 광암동? 네, 거기까지만 한번 갔다가 양주까지만 한번 해보자. 여기 지행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부천 지행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녁은 저희가 식사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을 일 아니니까 배는 많이 고프네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나가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찾아놓고서 맞아... 나중에 뚱딴지 같은 결과 나올까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 어떤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가면서 지금 벌써 열 번째 탐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12번째 가면서 양주, 동두천 까지 이어지는 어디 쪽으로 이어지는지를 찾아내면은 상당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놓고서 라인을 그려보고 해가지고서 일직선으로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지도가 조금 압축되고 펴지거나 이런 관계가 나와서 일직선으로 쫙 안 되고 약간씩 휘어져요. 이 차가 메인 오브 데이트를 하시나. 현재 여기 위치는 동두천 광암동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는 이 기름값은 정말 아깝지 않네요. 네. 아주 가벼워요.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기름값 좀 쌀 때 많이 다닐 걸. 아직은 가볍죠? 네. 가볍지 않은 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요.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때는 늦게죠. 제가 얘기했다고 해도.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돌아라 돌아라 하고 뇌파가 작용시켜서 돌면 가짜니까. 근데 탐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역에 대략 지나간다는 감을 잡고 찾는 게 오히려 좀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면 포천이 나와요. 그래요? 네. 감이 오네요. 감이 와요? 도네요. 딱 10시에 돌아가네. 10시에 돌았어요. 여기 좀 내려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까요? 여기? 축복 어린이집. 축구 어린이집 앞에 지금 멈췄습니다. 요거 있는 데서 하나. 아, 요. 자, 깊이를 한번 보고요. 지금 여기가 축복 어린이집 앞입니다. 둘, 셋, 넷, 다섯. 깊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36, 37, 38,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43미터. 그죠? 더 깊어졌네. 이쪽 인도로 올라가요, 인도로. 올라가볼까? 둘. 다녀오세요.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안 나갔는데? 아, 그래? 이게 나갔나 본데? 이렇게? 거의 하나. 아, 이게 나갔네. 아, 저 라인이 지금 30개 맞습니까? 네, 30개 정확합니다. 아,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사거리 한 20, 30m, 25m 전후 정도에 딱 끝나요. 아, 그래요? 요거, 뭐라고, 방음벽? 방음벽 끝나는데, 근처에 끝납니다. 30m 전에 끝납니다. 여기 제럭스. 네. 여기 간판 많이 나오네요, 여기. 동원노인 전문병원. 계속 가면 포천이라고네? 계속 네, 넘어가면 포천 쪽 때문에 저기 일로 이쪽으로 가는 건데? 포천 라인이 클릭하면 안 되는데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기 다리에서 우회전에서 나가면서 잡히는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가도 잡히죠. 직진해도 잡혀야 되고. 연습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회전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직진에도 잡혀야 되고 우회전에도 잡혀야 돼. 우회전하면서 아니 직진에도 잡혀야 돼. 남쪽으로 내려. 우회전하면은 조금 가면 바로 잡혀야 될 텐데.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네.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면서 잡혀야 돼. 그래? 그래. 어쨌거나 지금 방향은 이 뒤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지금 30개. 전선이 과속 상태. 지금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아니요, 이쪽에서. 아, 그쪽에서 온다고요? 예, 예. 그쪽에서 온다고요? 예. 아니, 난 지금 방향 감각을 아직 모르겠네. 나오는데 지금. 여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왔어요. 왜냐면 30개 다음에 40개가 나와야지. 아니, 40개는 좋은데, 방향이. 예. 지금 방향이 2에서 1로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방향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난 지금. 지금 저쪽에서 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향타를 보면 알 거예요. 예.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이쪽 방향에서 지금 저리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이쪽 그렇죠. 아니니까 이쪽에서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네. 그렇죠. 벌써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게 이쪽이네. 네. 이쪽으로 가라 그러네. 그렇죠. 난 지금 방향 감각을 몰라요. 이리로 가는 게 맞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난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쪽으로. 근데 방향타는 일로 오는 게 맞네. 네. 그럼 자, 여기 금간디서부터 한번 저 위 거를 먼저 재고 이 밑으로 갈 테니까 차를 끌고서 오셔요. 네. 자, 여기서부터. 테스트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여기가 6시입니다. 네. 여기서 40개니까 한참 갈 거예요. 차 끌고 안 보이면 오세요. 얼마나 목소리가 들려요? 몇 미터까지? 거의 들려요?
거의 저 끝에 가선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여섯 개 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38, 39, 40, 여기서 도나. 감이 없어요. 40개 딱 맞습니다. 여기서 저 산이 아까 그 삼화 보였지 아까? 레미콘. 그 레미콘이 산 너머에 있었잖아요. 예. 네. 아까 보니까는 멀찌감치 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산이 그 반대편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4m입니다. 44m. 40개. 아홉 번째. 가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지 지금 여기 뭐 하나 지금 잡혔어요. 잡혔어요 여기서? 네. 여기는 뭐가 잡힌다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네. 다른 라인이 또? 다른 라인이라고 봐야죠. 네. 여기도 몇 개는 아니에요. 많아요? 네.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를 기점으로 잡을까? 여기가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둘. 셋.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셋. 엄청 깊네. 열넷,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여섯넷, 여섯다섯, 여섯여섯, 여섯여섯, 66입니다. 지금 세 개죠? 네. 세 개. 서 있는데 또 있죠? 네 개. 다섯. 여섯. 폭이 넓어요.
없어요. 6개네요? 6개예요. 다른 라인이네요? 다른 거예요. 어허. 이렇게 해서 1m, 2m, 3m, 2.5m 이상 되는 거예요. 깊이도 다르고 개수도 6개밖에 안 돼요. 아, 이게 또 어디서 이건 특이한 라인이에요. 66m라는 게 깊은 데로 오는 거죠, 이거는. 멀리 가는 장거리 라인이란 얘기죠. 그러네. 아, 이게 자꾸 찾아내면 아이고 머리가 아픈데. 너무 많아서. 이건 6개네. 이거는 뭐 무시하고. 아니요, 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추적을 해야죠. 있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거리도 안 멀잖아요. 거리도 100m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거 욕심이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어쨌거나 가봐야죠. 이게 뭐 주소 잠깐만요. 어, 장림 경로당. 장림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저거 어때요? 천보터널. 분명히 양주호구는 거리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포천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벌써 그 아까 그 라인에서부터 벌써 3km 이상, 3, 4km 가는데. 근데 여기서 좌회전 받아. 일단 한번 내려가서 한번 거기까지만 가볼까요? 한 번만 더? 꺾어줘야죠. 좌회전해서. 좌회전. 해야죠? 하면서 서로 갔다 동으로 갔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행살세. 터라 그래도 방향 이게 해먹지. 나이 것도 조금 더 먹어서 운전 못할 때지만 이것도 못하겠네. 어, 반응이 온다. 응? 반응이 온다. 아, 지그리 여기서 오면 어떡하란 말이야. 쓰지도 못하고. 하시고. 반응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6개 라인 좀 되잖아요. 아, 금방 끝나는 거 보니까 6개 라인 맞나보다. 60몇 미터라 그랬죠? 66미터 했지 아까. 그러면은 통지로 내려가서 40개, 30개 라인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내려서 찾아야 돼요. 반응이 오는 것 같다. 반응이 왔다. 반갑습니다. 돌았어요. 지금 북쪽이 이쪽인가요? 북쪽이 나오네. 바로 하나 이거 지나서 하나예요? 지금 GS25시 포천 동교점 앞입니다. 네, 좁은 거 보니까 깊이 한번 볼까요? 하나. 시원, 시원하나, 시원둘, 시원세, 시원네, 시원다섯, 시원여섯, 시원일곱, 시원여덟, 시원아홉, 여섯여덟, 여섯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셋, 73입니다. 하나. 어, 이렇게 깊어졌지? 고지대인가 보죠. 둘, 셋. 열.
10개네요. 아홉. 여기까지 10개가 10개. 네, 내가 서 있는데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죠? 저쪽으로 가야 일로 가는 게 나오죠? 11개. 12개. 13개.